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죠. 오늘 8시 뉴스는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수정된 합의 내용, 유족 반응까지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정부에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고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법원이 요구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남편의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지원금 1억 원에 대한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63%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와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주장했습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더 다양한 국내외 소식 만나보시죠.